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 이름은 크리스예요. 오늘은 재밌는 이솝우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모음으로 돼 있어서 여기 스토리 몇 개만 들려드릴게요. 저는 우물에 빠진 염소를 들려드릴게요. 우물에 빠진 염소. 내 선물이 됐다. 네, 들려드릴게요. 넣기 우물에 빠진 염소. 보여요? 네, 읽어드릴게요. 우물에 빠진 염소가 제목이에요. 들려드릴게요. 여우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여우는 우물에 빠진 꼬리가 몹시 흐뭇했어요. 하하, 내 꼬리는 너무 멋진단 널씨. 네, 그림. 그러다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우는 힘껏 애를 썼지만 우물에서 빠져나가기나 쉽지 않았어요. 그때 더위에 지친 염소가 우물을 마시러 와서 여우를 보았어요. 여우야, 거기서 뭐하니? 어이구, 시원하다. 목욕을 하려고 있단다. 너도 거기 있는 바닥을 타고 내려와. 너기 그림이야. 염소는 신이 나서 밖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염소는 내려가고 여우는 올라왔어요. 여우야, 여긴 너무 캄캄해. 올라갈래? 바보 염소야, 너는 우물에 빠진 거야. 거기다서 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 푹 쉬렴. 여우는 깔깔대고 웃으며 사라졌답니다. 네, 여기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끝이 남은 게 있는데요. 동화 속 이야기 여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이는 여우보다 속는 염소가 어리석은 꼬집은 이야기예요. 남은 속여 자기 일을 취한 여우도 잘못했지만 쉽게 속지 않을 지혜로움을 배워야겠죠? 라고 써있네요. 네, 다음 거. 아,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는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좀 재밌는 것 같잖아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에요.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찌르르 이렇게 개미가 노래를 불러대요. 이 더운 날 너희는 뭐하니? 배짱이가 개미에게 물었어요. 영차 겨울 준비를 해야지. 여기 그림. 와, 한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하다니 너희 바보 아니야?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었어요. 배짱이 엄청 나쁘죠? 어느덧
입이 떨어지는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하게 식량을 모아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기 개미네 집이에요. 엄청 크고 커 보이죠? 하지만 여름 내내 놀기만 한 백장이는 모든 좋은 식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추운 위에 덜덜 떨린 이곳저곳에서 식량을 얻으러 다녀야 했답니다. 백장이 참 불쌍하죠. 네, 이게 끝이라네. 끝이네요. 이 동화는 좀 짧게 짧게 나오나 봐요. 네, 그 점 다음 동화는 뭘로 읽어드릴까요? 황금알이요? 황금알? 황금? 네, 기다려보세요. 제가 황금을 찾을게요. 황금알. 뭐가 재밌을까요? 욕심쟁이 물고기 읽어볼까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궁금하네요. 네, 욕심쟁이 이야기. 제가 그림부터 보여드리겠어요. 에잉?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그림. 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아니요, 이건 아니네요. 네, 읽어드릴게요. 어디갔지? 어디갔죠? 없었다. 이것도 그래요.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원숭이와 돌고래 알아요? 혹시? 원숭이와 돌고래.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제목이랑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동화예요. 아쉽죠? 다음번에 그 대신 영어책을 읽으러 올게요. 이거 우선 읽어드릴게요. 원숭이와 돌고래. 원숭이가 주인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모두 바다에 빠져 허우덕거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친한 친구를 돌고래 떼가 나타나 사람들을 등에 태워 주었어요. 거만 한 원숭이 돌고래 등에 탔어요. 돌고래는 사람인 줄 알고 물었어요. 당신은 안텐 네, 사람인가요? 원숭이가 고맙게 말했어요. 그래, 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네. 유명해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조심히 날 육지로 데려다 놔. 안테네라는 뜻이 적혀져 있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테네라는 뜻은 유럽 남동부 그리스 수도라고 써있어요. 돌고래는 사람이 이렇게 거만한 것이 점점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피레에프로스로 도 잘 아시겠네요. 원숭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그는 아주 아주 친해. 돌고래는 이제 뒤에 탄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니다니 루카 원숭이였던 거예요. 책 원숭이 주대 거짓말까지 졸그레는 원숭이를 물에 퐁당 빠뜨려 버렸답니다. 끝.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책을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엔 영어책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